Sometimes. 네, 56 스트라토캐스터 레릭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키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6입니다. 56.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58텔레를 하면서 아,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빈칸이 있었구나 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 오늘 건 빈칸은 아니었어요. 역시 예전에 한 게 있습니다. 걸려들었어요. 2021년에 두 개하고 2022년에서 최근에 세 개가 있습니다. 2021년 2월에 한 거는요, 이건 스쿼드가 아니었어요. 오. 이때 CZ548486 모델, 아직 10년 만점일 때였고요. 선생님은 서스테인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짧았구나. 네, 저는 이제 56이잖아요. 네. 56도 돌아가는 연락선 사운드. 저 8.5,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21년 4월에 있었을 때 80이 나왔네요. 80. 선생님은 오. 테슬라를 사야 한다. 아,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뭐 테슬라로 이제 재미본들이 네. 많 재미본분들이 많을 때 네. 빨리 돈 벌어서 이걸 사야 되겠다 해서 네. 테슬라를 사야 한다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복근 보이는 씨름 선수. 아, 그렇죠. 약간 선명한데 힘이 좋은 사운드였거든요. 네. 네. 지금 것도 그런데 살짝 선명한데 그쵸? 힘이 좋고. 네, 그리고 최근에 한 건 2022년 2월에 했던 거였고요. 선생님 테슬라 다시 사야겠다. 네. 저는 유일한 단점은 가격. 네. 정말 점수가 잘 나왔었네요. 80 나왔습니다. 80. 오. 네. 그게 두 번 다 80이 나왔었네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56을 세 개를 했었고요. 가격은 점점점 올라서 우리 뭐 2021년에는 600만 원대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800만 원대로 올랐습니다. 835만 3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호.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98.5cm, 무게는 3.37kg, 두께는 44 플러스 1mm이고요. 12프렛 뒷돌레는 80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의 헤비렐릭 락커 피니쉬고요. 그리고 컬러가 에이지드 다프네 블루 색상을 오호. 가지고 있습니다. 헤비렐릭이 아주 멋있게 들어가 있네요. 네, 원피스 리프트슨 메이플랙 그리고 1056 V 백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V예요. 네. 그래서 뒷둘레가 80까지 아주 네. 든든하게 나오죠.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 앞으로 돌아와서 본넛 지판 메이플 통넥. 지판이 아주 새까맣게 네, 잘 렐릭이 되어 있습니다. 지판 공률 반지름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1 내로우 톨 6105 프렛입니다. 핸드 와운드 FET 50 스픽 업, 가운데는 리버스 와운드 리버스 폴레러티고요. 네, 원볼륨 투톤의 FET 50 스트랫 와이어링이고요. 5A 픽업 셀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까지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오. 선명한 복근의 씨름 선수. 네. 이거 상줘야 되는데 진짜 미들 픽업이 아주 좋습니다. 아, 소리 좋아요. 마찰이고요. 이걸 올려야지.
굿. 예. 하이가 더 쟁글쟁글한 예. 느낌. 그때는 이제 복근 부위는 씨름 선수라고 그랬는데 더 살을 빼고 레슬링으로 전향한 예, 느낌이에요. 그래. 더 날렵해졌어요. 야, 듀얼리스트. 발 좀 보고 멋지네요 소리. 아, 바달바달하니 네. 하, 참 부드럽고 오르기 아우 이렇게 자 마샬 게인인데요. 진짜 좋네. 와 좋아요. 네 그럼 바로 반주를 묻혀서 한번 들어볼까요? 아 좋죠. 와.
잘 좋다. 들어봤습니다. 좋다 마샬. 야. 네. 선생님부터 보러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사이다 드리겠습니다. 사이다. 사이다. 네. 시원한. 네. 그런 느낌. 요즘, 아 이번 여름에 하도 고생을 해갖고. 네. 사이다만 드립다 오네. 네. 저도 그 속이 시원하다라는 그 느낌이랑 거의 같은 건데요. 네. 저는 오륙이잖아요. 네. 오장 육부가 뻥 뚫리는 아, 사운드로 그렇죠.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이 아니, 후련한. 그 기조는 갖고 있어요. 좀. 마르고 뱃살 좋고 뭐가 선명하고 이뻐요 다. 자꾸 찬란하고. 네. 그리고 후끈한 느낌 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오륙이 생각보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다. 네. 힘이 좋다. 지난 시간에 오팔 텔레도 그렇고 오늘은 약간 그 중간에 좀 유명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힘 좋은 연도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어, 네. 오륙 스트랩 같이 보셨고요. 네. 그럼 바로 스커드 발표해 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은 81점, 평균은 80.5. 거의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고요. 선생님이랑 저랑 사운드가 보통 1, 2점 차이가 나는데 네. 이건 똑같이 나왔네요. 네, 그리고 디자인을 제가 하나 더 줬고요. 그래서 80.5 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블랙키,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아. 기타죠. 네 그냥 뭐 나오는 대로 시리얼 바이 시리얼로 해드리고 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블랙키 이제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버즈비에서 블랙키만 검색을 해도 엄청난 리스트가 뜹니다. 그 중에 그 뭐 뽑기에서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지만 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서 뭐 아 이거는 뭔가 다른 애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 네, 그런 거 사실. 뭐 이런 느낌이라도 이게 뭐 느낌, 실제로 사운드의 네. 차이라기보다 그냥 네. 기분이잖아요. 네. 기분, 기분이라도 한번 네. 느껴보실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블랙키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568743 블랙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뿅.